한국치매예방협회 대표 강사 장두식입니다. 한 신문에 아주 심각한 그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70대 이상이 20대 인구를 추월, 저출생 고령화가 쓰나미가 덮쳐왔다라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지난해 70대 이상의 인구가 631만여 명으로 20대 인구 619만여 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년에 비해 70대 이상 인구는 23만 명이 증가한 반면에 20대 인구는 21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 쓰나미가 이제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뭐더 늘고 젊은이는 더 줄어드는 그 정해진 그 미래를 볼 수가 있다. 지금 뭐 19세 이하 인구가 50대보다 적고 60대와 또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 인구를 연령별로 그린 인구 피라미드는 1960년대에는 삼각형에서 현재의 그 항아리를 지나 비극적인 이제 역 삼각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가 소멸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 사회, 경제적 역동성과 국가 재정의 역량을 아주 쪼그라뜨려서 나라 전체를 그 수축 사회로 만들게 된다. 그리고 또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그 노인 복지나 의료비 등 정부에서 나가는 그 지출은 급격하게 아주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구가 1억 2,200만 명이고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그 인구도 일본도 인구가 8천만 명을 사수로 목표로 내걸고 필사적으로 국가 전략을 또 다시 짜고 있다. 그런데 뭐 사정이 더 나쁜 우리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인데도 이렇다 할뭐 대책 없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눈앞의 정치뿐이다.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뭐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제 현실로 닥친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 필연적으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릴 것인데, 우리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펴야 한다. 우선 충격을 줄수 있는 정도의 획기적인 출산과 육아 정책을 시급히 마련을 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상당 기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아이를 낳을 젊은 세대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게 된 고령 사회에 맞는 중장기 적응 대책도 아주 다급해졌다. 사회 각 부문이 5년이나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앞을 보면서 인구 급감과 고령화의 충격에 대비한 구조 계획을 아주 서둘러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또 복지, 이민 등 국가의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에 맞춰서 재설계해야 한다. 노인 연령 상한, 또 정년을 연장하는 것 등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또 줄이고, 여성과 그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또 노동, 연금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유지가 될수 없는 그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네. 하나하나 한 기절 한 기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에다가 또 고령화로 아주 그냥 그 앓고 있는데,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절반 이상으로 많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8천만 명을 또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그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은 그 지금 4월 10일 그 총선에만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표한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의 10년 대계, 100년 대계 앞을 내다보고 이 저출산과 이 고령화 그 정책을 시급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그 확률을 적게 하고 또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시급하게 이렇게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은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국민들이 좀 이렇게 그 쉽게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쏟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